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거라던 정부 예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화가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1천 명 줄었습니다. 9월보다 감소폭이 커진 겁니다. 10월부터는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던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의 예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9월보다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쪽이라든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숙박 음식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은 9월과 비슷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2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확대됐고 고용률도 3%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3.7%로 10월 기준으론 2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개선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어서 예상보다 고용 개선이 더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취업자 수는 9월에 비해 5만 4천 명 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11월에는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다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